보신 것처럼 오늘 시장을 흔든 건 세계보건기구 WHO의 팬데믹 선언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깊은 침체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뒤덮었는데요.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먼저 WHO 선언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쯤 WHO 스위스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가 팬데믹이라 특징 지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건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 이후 11년 만입니다. 다만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이전의 다른 전염병 대유행과는 달리 통제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팬데믹은 WHO의 감염 위험 수준 경보 중에서 가장 높은 6단계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을 뜻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110곳이 넘는 나라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감염된 상황에서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기 때문에 늑장 선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 각국은 입출국 규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 그대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나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2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3조 9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3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에서 0.25%로 0.5%포인트 내렸습니다. 기준금리의 인하와 함께 영국 재무부는 그 시점을 맞춰 3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약 46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 역시 75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약 10조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176억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는 13조 6천억 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는 약 150억 달러의 금융 지원에 더해서 40억 달러를 직접 지출하겠다는 내용의 부양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